한국은 정책을 그 촉발시킨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원전 사고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시중에는 판도라는 그런 영화, 원전 사고에 대한 판도라는 그런 영화 자체가 대통령 하여금 그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원전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명 박사님 모시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고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원전 사고라는 게 뭐냐. 뭐 지진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에 건물이 무너지면 원전 사고냐.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물 무너졌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원전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어디 뭐 땅이 갈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핵연료가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서 열을 내잖아요. 예. 근데 그 열을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보냅니다. 예. 물을 보내서 통과시키면 식히는. 예, 물을 넣어지고. 예. 핵연료는 식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럼 더워진 물을 이제 빼내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발전기를 이제 쏴서. 예. 전기를 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고, 핵연료는 식고. 예.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물이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겁니다. 이제 냉각이 안 되고. 안 되면서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그게 예. 30도 생각이 가능하네요. 그게. 그럼요. 예, 과열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폭발한다든지. 아, 그게 폭발하는 경우가, 핵연료가 폭발하진 않고요. 예. 과열이 되면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방사능이 나오고 수소가 나옵니다. 그게 아주 그 고약합니다. 왜 고약하냐면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났는데 건물만 무너지고 방사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 고치는 데 돈이야 되겠지. 근데 방사능이 어떻게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다. 그게 가장 핵심. 핵심입니다. 네. 원전 사고는 결국은 방사능 바깥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피폭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과 자연에. 자연에. 네. 근데, 저 하여간 그런 건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왜 원전 사고가 일어나느냐? 왜 물이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지진 호구 상관없어요. 건물이 무너질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후쿠시마 때 예.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원전 사고라는 것이 무언가를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전력 공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유엔군에서 발전소로 들어가면 전력 공급이 안 됐지 예. 않았겠어요?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건 뭐 꼭 저기 지진이 아니더라도 뭐 테러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고장에 의해서도 고조발전기 같은 거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라고 부르는데 비상발전소가 6개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못한 게 그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쓰나미가 10m였습니다. 높이가. 높이가 9m, 10m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모든 거를 뭐 그 바다 쓰나미가 올릴 경우에 대비한 바다에서 방파제라든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것들을 수천 년 역사상 10m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비한 겁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평균치에 딱 맞췄는데 평균치가 아닙니다. 최대치. 예, 최대치인데 이번 쓰나미 같은 경우는 그 최대치, 역사적 최대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졸지에 15m가 돼요. 15m, 1.5배가 됩니다. 네. 그게 문제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천 년 동안 10m였지만 더 올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돈이 크게 더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이 원자력 발전소로 이렇게 쳐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밀려왔겠죠. 쫙 밀려왔겠죠. 예. 근데, 10m까지
10m가 되는 쓰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갖다 놨어요. 아, 지하에. 그러니까 침수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에 우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우리 채워버린 거예요. 그럼 비상발전기가 채워도 가능이 안 된 거예요. 가도 안 돼. 그럼 물 공급이 안 된 거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상발전기 하나만 의지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무슨 이유든지가 아니고 이유야 모르지만 근데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이유든지간에 비상발전기가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터리를 갖다 놓습니다. 강력한 배터리. 그런데 그건 2차 방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비상발전기는 1차 방어성이에요. 2차 방어성 배터리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조금 안 된 배터리야.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발전기고 배터리고 다 필요한 게 펌프를 돌리려는 거는 다 이미 상상하셨을 거예요. 펌프를 돌려서 물이 들어가면 화가 안 일어나는데 예. 발전기라든가 배터리가 없으면은 펌프를 못 돌리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침수가 돼서 쓸 수가 없게 되니까 당연히 만들어놓은 준비해놓은 배터리를 운영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요. 배터리마저도 지하에 떨어졌어요. 세상에. 내 배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종류의 불행이 동시 다발적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원전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3차 방어성이에요. 4차, 그러니까 뭐 둥둥 뭐 이렇게 하게 예. 따라서 다른데 예. 이동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면 발전기를 차에다 실어놓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거기 기사가 한시 두 명의 기사가 뭐 대기하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맨날 거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예, 자기가 한 일이에요. 일이야. 그래서 저 그랬는데 이게 참 이 이동 발전기 그 차량에 앉아 있는 기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고 안 일어나니까 많이 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5분 내지 10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 일이고 그래서 공급하는 건데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뭐 무한히 싸우다가 갔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리 없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쓰러미가 와가지고 길이 다 막혀요.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다음에 그 세 가지 방식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상발전기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침수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동발전기를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사분들이 접근이 안 됐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다 이제 가능 중인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제 그런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을 들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원자로가 계속 뜨거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쿠시마에서 계속 그 실험 중계를 했던 것이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가 그 다음 어떻게 되겠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워지면은 수소와 방사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소가 이게 왜 고약하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그 안에만 머물고 있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설비가 경납 건물이라는 건데. 경납 건물. 예, 뭐 용기라고도 예. 경납 건물. 용기는 그냥 용기고 경납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격 이게 그죠 구분하는 예. 구분하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옆에를 지나다 보면 큰 돔 모양의 그겁니다. 예. 그게 경납 용기구나. 예, 그 경납 용기인데 그것이 참 뭐 볼품 없는 콘크리트 건물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아무리 원전 사고가 나도 그것만 건전하게 남아 있으면 방사능은 전부 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두껍겠냐? 두꺼운 정도가 아니고 뭐 1m도 넘고요. 그 사이에 뭐 철판도 깔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한 대비책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망가지느냐, 없어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원자 탄이 떨어졌을 때하고 내부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을 때만 망가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비행기가 와서 무슨 뭐 떨어진다든가 혹은 미사일이 와서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나 떨어져도 꿈쩍할 때 오직 원자탄과 내부 수소 폭발만이 그걸 파괴시킵니다. 근데 원자탄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소 폭발만 아니라면 그게 건전하다는 얘기인데 이동 발전기까지 그렇게 돼서 핵연료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수소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수소가 1시간 6분 만에 그 경납 용기를 구멍을 내버립니다. 폭발이 됐어. 근데, 자, 그러면, 이동식 발전기가 그렇게 됐으면, 다른 발전기는 헬리콥터로 쉽게 걸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근데, 1시간 6분이라는 시간은 생각하지도 않던 일을 착수해서 시작하는데 너무 짧았어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8시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소 18시간, 30시간이니까 18시간, 30시간이면 모든 조치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구조적으로 경납 용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일본형하고 한국형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 완전히 그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은 바보냐? 왜 그런 바보 같은 원전을 지었느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과 그다음에 구소련에서 사고난 체르노빌 원전은 비등수형 끓는다는 비등수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형 원전과 미국의 주로 많이 있는 원전, 프랑스 원전의 전부 다는 가압수형이라는 겁니다. 가압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압수형 원전인데 그냥 노형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압수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악화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등수행이니까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대처를 취하면 근데 그 전 얘기 전 시간이 짧은 것은 다음 얘기고 이제 이게 폭발이 됐을 때 막 그 저 이동 발전소까지 안 됐을 경우에 펌프를 실어오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가압수형 원전은 그렇게 폭발할 수소가 나오질 않아요.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후쿠시마는 그렇게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지 않지 있지만 한국형 원전은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요. 판도라 스타일의 그런 뭐 원전사고가 없을 수 없다네. 참나 판도라 얘기 나오는 데가 좀 우울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공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설마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영화 보고 정책 결정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안 했어요. 저는 뭐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다 하고 기사까지 났으니까 청와대가 아니라고 한마디 해라. 예. 그런 요구까지 했는데 책에 쓰셨다. 썼습니다. 근데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원전 사고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딱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1,367명이나 죽었다. 예, 그 이야기 했잖아. 예. 근데, 그러니까, 탄원전을 하는,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60년간 발전시켜온 세계 최고의 원전을 없애는
이유가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1368명이 후쿠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사고 행운이 될 수가 없는 거고, 1368명은 우선 턱도 없는 얘기인 것이 완전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지진이 완전 사고하고 상관없이 지진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피신을 가요. 예.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뭐 9만 명, 10만 명이 어디 가서 갑자기 그런 아주 열악한 주거하는 경우가 식사와 병원 시설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른 원전 사고와 상관없는 데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의 뭐 한 60%, 70%가 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이유 두 개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와 폴스의 바탕을 두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거죠. 왜냐하면 이건 지진과 1368명 때문이라는 것은 공식으로 대통령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머릿속에 자아하고 있는 것은 지진과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탈원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두 가지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거짓이네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참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유를 두 개를 다 했는데 두 개 다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무슨 그 이경영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니까. 이 저 1368명 이라는 것은 여기 저 일본 정부가 항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통화돼서 아 잘못됐다고 시인까지 했어요. 이병명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제가 최범우 전국 교수 모임 오셨는데 정경호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정책을 찬성하는 것이지 거짓에 기반을 둔 정책은 반대하는 거죠. 그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이병 박사님의 설명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다.